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15장에 들어왔는데 15장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같은 주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성경에는 이 장, 챕터가 나누어져 있고 또 그 가운데 구절들, 버스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이 챕터, 이 장들이 나눠지질 않았고 절수가 나눠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한참 후에 이것이 장으로 절로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 챕터들은 1205년에 스테픈 랭튼이라는 사람이 성경 66권의 장들을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551년에 로버트 스테픈스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또 구절들을 절수들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이 구별한, 구분한 것들을 좀 잘못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로마서 15장을 나누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로마서 15장이 오늘 1절보다는 오히려 14절부터 15장이 되는 것이 조금 더 흐름에 맞는 그러한 디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이 장과 절수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고 전체 문맥, 컨텍스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형제들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형제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예, 그것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믿음의 색깔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믿음의 형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지상의 교회는 항상 교인들의 다른 모습,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활동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나갈 것인가,
거기에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짧은 두 구절에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과 제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교회가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가 될 때에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쟁을 하고 싸우게 되면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나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어떻게 흔드는 방법을 잘 압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적인 분쟁 때문에 교회가 제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도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로 받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분쟁의 문제가 교회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야말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저들을 대우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남달리 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하며 특별히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후원했던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도 두 여성도들의 어떠한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라는 성도와 순두개라는 성도가 아마 여성 지도자들 것이었습니다. 뜻이 맞질 않아서 하나가 되질 않아.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 쓰면서 너희는 빨리 하나가 되길 내가 원한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분쟁이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한 교인 150명 됐는데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지난 우리 두 주 동안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하라. 우리 14장 5절에서 배운 말씀이죠. 비본질적인 문제, in a matter of non-essential problems.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기 입장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You got to have your own personal conviction based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살겠다. 거기에 대한 stand,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 입장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뭡니까?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내 편리가 아니라 내 쾌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입장을 세우고 나갈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최고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두 번째 원리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부딪힐 것, stumbling block, 그 다음에 거칠 것, obstacles.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의도적으로 하든지 결과적으로 나의 행동을 인하여서 내 형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원리를 배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이에요. 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웃에게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이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해라. 여기 담당하라는 단어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의 약점, 그렇죠? 네, 어떠한 이유로서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비웃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더욱더 나가서 비판하지도 말고 그의 약점을 내가 짐을 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리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당시에 그 먹는 거, 그러니까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다가 먹는 문제였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 고기가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됐던 고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더러워진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이 강하고 자유된 사람들은 아니다, 고기는 고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다,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 썬데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every day is Lord's day, 매일이 주의 날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날을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14장 1절에서 의견 차이였습니다. It's a matter of difference in opinion. 네, 비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고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있었습니다. 고기는 고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는 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주장을 세우는 사람들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뭐를 했어요? 저들의 약점을, 그 무거운 짐을, 그 짐을 자기가 졌어요. 어떻게? 아,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죠? 뭐가 기억나겠어요? 그게 짐을 짓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은,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살아? 이제 우리가 다 자유하고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그게 짐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힘들게 나의 짐을 지는 것도 힘든데 왜 우리는 이웃의 짐까지 내가 지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자, 2절 봅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 하반절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내가 내 주장을 세우면서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That's our calling.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믿음이 좀 약한 자의 짐을 지면서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자기 중심,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기로.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편해하고 자기 주장을 막 앞세우고 언성 올리고 그러다가 막 싸우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분쟁의 원인들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미국에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아주 사소한 일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교 시간에 마시는 커피 때문에. 원래 한 교회는 Folgers 커피를 마셨대요. Folgers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드시는 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스타벅이 나오게 되면서 한 부류에서 이제 우리 좀 세련되게 스타벅 커피를 좀 마십시다.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그거 가지고서 갈라졌어. 진짜로 갈라졌대요. Folgers 커피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 커피하고. 이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 왜 그런 것이에요? 다 자기를 기쁘시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메뉴가 뭔지 모르겠던데 여러분 오늘 절대로 메뉴로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14장 전체 15장 와서도 반 정도를 지금 왜 이 형제 비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 간의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예요. 근데 대인관계 문제가 It's little tiny things,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이걸 조금 조심하면 이웃에게 덕이 돼요. 근데 내 주장을 세우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삐그덕 소리가 나고 부딪히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돌아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옷차림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면 남자들은 뭐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주로 오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 어느 집사님 보니까 어디서 옷을 샀는데 그게 얼마짜리야. 어떻게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화려한 옷을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저런 옷을 입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뭐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 저에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우리 대인관계를 치면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나온 얘기가 오늘 목사님이 어디서 또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또 짧게 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멋대로 옷차림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의사시였고 돈이 많으신 그러한 권사님이시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교회를 오실 때 보면 뭐 평범할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녀?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마데스티하게 이렇게 입고 오세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이 권사님께 물어봤대요. 권사님은 옷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저렇게 좀 불쌍하게 입고 왜 그렇게 다닙니까? 그때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나는 솔직히 교회 올 때 굉장히 조심히 옷을 입고 온다. 왜냐하면 특별히 자기가 이제 의사고 또 돈이 많은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행여나 나의 옷차림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왜 나는 저런 옷 하나 안 사주냐고 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나는 교회 올 때는 좀 검소하게 아주 평범하게 옷 단장을 하고 오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귀한 분이다, 성숙하신 분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좀 기쁘게 하고 덕이 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고 나 중심에 살 거면요 공동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공동체는 for one another,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 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는 비방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누구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example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은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인내와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하심과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 하나님이셨지만 완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를 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열두 제자를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그 열두 명이라는 사람들이 배경이 다 달랐고요, 성격이 다 달랐고요, 관심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열두 제자 가운데는 그 친로마파가 있어가지고서 뭐 세리마테 같은 사람은 그 그룹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열심당원, 애국자가 있어가지고서 시몬 같은 사람은 애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공동체를 만들, 배운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는가? 인내를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 한국말 번역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guard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접촉사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for 아니면 because라는 단어 썼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For, because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Because Christ is our exampl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또 다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는 I behave like them.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난 행동을 한다. 여러분이 아시대로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에서 자유가 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그의 신앙관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행동면에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율법의 전통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는 내가 율법 없이 살아온 사는 사람과 같이 나는 그렇게 산다. 더욱더 나가서 약한 자와 있을 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되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아, 워라맨!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multiple personality, 여러 성격과 미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성숙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강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섬긴 것은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고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6절을 보면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웃을 기쁘며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세례받을 때 다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라 간곡히 부탁한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쟁도 많은 은사 못지않게 분쟁도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세상 법정으로도 나가게 됐어요. 세상 법정으로.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교회 영적 지도자가 없느냐?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느냐?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중요한 겁니다. 멀지 않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재판할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느냐? 이게 영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벌써 법정으로 나간 그 자체가 너희들 가운데 허물이라는 거예요. Already is a mistake. Already is a failur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것이 허물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오히려 좀 피
피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억울하더라도 분통이 터지더라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내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희생을 보더라도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쉽지 않죠. 우리 모든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고. 근데 바울은 얘기한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피해를 보는 쪽이 더 낫다. 물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없이 그거는 세상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작년에 북쪽에 있는 필그림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서, 동성연애 문제로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서 참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3년 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1200만 불이 되는 그 건물을 다 놓고 일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빈털터트리가 되어서 가장 추운 겨울날 그 건물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한쪽에서는 고소해라, 이게 당신들 건물이고 당신들의 돈으로 산 것인데 고소해라고 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 리더십은 그 당회는 어떻게 결정, 아니 우리는 절대로 고소를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세상 법정으로 데리고 나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린 1200만 불을 손해보더라도 고소 안 한다. 고소 안 했어요. 1200만 불을 엄청난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교회가 싸우고 부딪히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렇죠? 의견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플릿 업사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기억하실 것은 뭐냐? 내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하면, 내 주장을 더 세우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다툼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우리 오전에 또 교회 좀 이렇게 그 짐도 옮기고 또 청소를 했는데 여러 몇 분들이 또 나오셔서 수고했어요. 다 끝나고 이제 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복도 라비에서 우리 IGR 교회 형제 둘이 이렇게 좀 다퉜어요. 뭐 스페니쉬로 하니까 내가 무슨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어가 한두 마디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의견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감정들이 안 좋아지더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순간에 스탱꼬한땡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부터 밑을 쭉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선교로 바뀝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보십시오.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 구절 밑으로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것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보고서 What's going on? 아니 갑자기 뭐 형제 비판한 얘기하다가 왜 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열방 가운데서 예배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8절을 보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할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종자,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방인들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 하나로 묶으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비판, 성제를 비판하는 문제를 가지고 글로벌 퍼스펙티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른,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전에는 너무나 우리가 모든 것이 다른 이방인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즉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선교지는 진짜 다릅니다. 생활 모습이 달라요. 언어와 문화가 진짜 다릅니다. 도덕성도 다릅니다. 신앙의 어떠한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그 지역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쪽에 괌 근처에 가면 마이크로니시아, 조그만 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축이라는 섬에를 한 5년 동안 1년에 한두 번씩 갔습니다. 인구가 한 12만 명이 모여인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팔리네시안 같이 이렇게 그 너무나 더우니까 이제 많이 벗고 살고 막 이러신 분들인데, 거기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와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가지고 가요. 뭐 빌려 가지만 책을 한 권 이제 빌려 갔는데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문화는 뭐냐면 절대로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Can you please return my book? 그 얘기를 못 해요. 그럼 엄청난 그것이 신뢰가 되게 되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누가 와가지고서 뭐 시계를 빌려갔어요. 근데 시계를 달라 그러면서 만약에 화를 내면요, 화를 내면 그 화내는 사람은요 간음하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문화죠. 그렇게 달라요. 사람들이 사는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용납하지 받아주지 못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가서 받아주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적인 교회가 먼저 돼야 됩니다. In order to do the mission, we have to become missionary church. 다시 말해서 다민족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민족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원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생각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도덕성의 표준의 차이가 있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차이점이 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겠는가.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광고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어 예배가 새로 출발됐습니다. 이세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다민족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또 우리 그 케냐에서 오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아마 이제 더 모일 거예요. 우리 또 멕시코, 뭐 또 과테말라, 말 그대로 지금 다민족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진짜 오묘합니다. Lord, I love your timing. 여러분, 제가 왜 오늘날까지 로마서를 지금 오늘 몇 번째요? 44번째. 좀 실증 나시죠?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에 좀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제 멀지 않아 16장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민족이 오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넓은 가슴으로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셨듯이 Accept one another, 서로를 용납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창례 16주년 기념예배는 우리 한국말, 영어, 러시아어, 히스패닉, 스페인어 여러 나라 말로 우리 또 한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막 신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부른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종대 집사 그때는 막 춤을 추세요. 나도 같이 춤을 탔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나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저들을 기뻐 저들을 기쁘게 하며 저들의 짐을 어떻게 해줘. 우리도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 읽고 오늘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부족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나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다 함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형제를 비판하는 눈이 바뀌어서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형제를 기쁘게 하고 형제들의 약점의 짐을 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참 분노가 있고 실망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좀 의견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생각이 다른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위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사람들의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요, 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순간 사내 현장에서 어저께 오후 한 4시쯤에 제가 이제 오전에 이곳을 일보고 또 집들 정리 같이 하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또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건물에서 걱정이 돼요. 왜냐면 아시는 대로 금요일 날 파이프 공사하면서 물이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전기 공사도 들어와서 했고 그 전에 공사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마음 편하잖아요. 교회 다시 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보니까 이제 너무 먼지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로 딱 하는데 불안전이 생긴 거지. 왜 불안전이 생겼는데 같이 맞죠. 아니 불안전이 생겼으면 중고등부 뭐 세주 세대 넘어서 여러분 요새 이 세대 없잖아요. 안 돼요. 자기 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다 쓸고 있다. 밑에 내려가서 쓸고 있다. 삼촌이 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내일 쓸고 다 준비되는데 거의 다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 몇 시간 동안 같이 통소하면서 전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충성하니까 Yes, Lord.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 기도가 있었기에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들이 오늘까지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내용,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도 응답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기로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